유난히 길고 난해했던 2020년의 마지막 달력을 넘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워진 겨울을 날겸 레몬 생강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는 350ml 기준 생강 두 뿌리, 레몬 한 개, 그리고 동일한 중량의 설탕을 준비해 줍니다. 예쁜 색을 내고 싶으시면 백설탕을, 아니라면 다른 설탕도 괜찮아요. 본격적으로 재료부터 손질해 볼까요? 깨끗하게 헹군 레몬은 겉에 코팅된 왁스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베이킹소다를 뿌려 꼼꼼히 닦아주세요. 뿌리고, 닦고, 헹구고.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반복해서 닦아줍니다. 다음으로 생강. 흐르는 물에 꼼꼼히 묻은 흙을 닦아준 생강은 살짝 불려둔 후 숟가락이나 칼을 이용해 껍질을 까줍니다. 생강의 껍질에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다고 하니 조금 번거로워도 숟가락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잘 제거해 주세요. 생강청을 담을 병을 미리 소독해 줄게요. 병의 입구가 아래로 가도록 넣고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줍니다. 이제 준비된 재료들을 얇게 썰어줄게요. 생강은 채를 썰어서 넣어주면 더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레몬맛과 조화로운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얇게 편으로 썰어줬어요. 상큼한 맛을 더해줄 레몬도 얇게 손질된 재료들 무게를 재어보니 한 190g 정도 되네요. 원래는 재료의 양과 1대1 비율로 동일한 양의 설탕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조금 적게 160g 정도 넣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마실 때 꿀을 좀 더해주려고요. 설탕과 재료를 잘 버무려서 하루 정도 숙성해 주세요. 중간중간 아침, 저녁으로 저어 주셔도 좋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생강과 레몬에서 나온 즙이 설탕을 잘 녹여서 이렇게 청 형태가 됩니다. 완성된 레몬 생강청을 병으로 옮겨주세요. 완성된 청은 냉장 보관하시면 겨울 내내 몸이 으슬할 때마다 든든하게 두고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강의 효능. 생강에는 감기를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해주는 작용이 있대요. 또 혈액순환에도 좋아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수족냉증이나 생리통에도 효과적이에요. 항염 및 살균 효과로 염증을 완화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토나 메스꺼움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 멀미가 날때 드셔도 좋겠어요.
여러모로 참 겨울 나기에 딱 좋은 차죠. 완성된 청으로 레몬 생강차. 한 잔 안 마셔줄 수가 없겠죠? 크게 한 스푼 떠서 따뜻한 물을 부어서 마셔줄게요. 아직 채 맛이 들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알싸한 생강향이 우러나와요. 여기에 상큼한 레몬향도 더해져서 한 모금, 두 모금 마실 때마다 기운을 북돋아주는 느낌입니다. 생강만 넣어 먹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처럼 레몬을 더해서 새콤달콤하게 즐기셔도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도 추운 겨울을 맞아 레몬 생강차 든든하게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이렇게 이지티룸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 .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말고 꼭꼭 누르고 또 놀러오세요.